태어난 지 8개월 된 아들까지 시댁에 맡기고 생업도 포기해야 했다는 혜정 씨.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건 가족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진실은 어둠 속에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는 혜정 씨. 한동안 어머니 친구가 운영하는 공장 숙소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몇 개월 머무르는 장소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여기가 굉장히 추워요, 지금 여기가. 매트리스도 없는 바닥에서 한겨울을 보내며 폐가 될까봐 난방기구도 잘 켜지 않았습니다. 신애들 얘기할 때는 추운 것보다 아빠가 더 추울 거라고 하더라고. 뭐 수감돼 있을 때 또 아빠가 이렇게 그 무죄로 판결 받는 그것 보고 생각하면 아무렇지 않다라고. 근데 요즘 아이들 아니에요, 그 집 딸들은.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1분 1초도 허투루 보낼 수 없었다는 혜정 씨. 피해자 진술부터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현장으로 지목된 모텔의 이름이 바뀐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처음 피해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 모텔입니다. 이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확인한 혜정 씨. 우리 모텔에서요? 우리가 공사 늦어져가지고 그때는 아예 공사 중에 문도 문도 안 열었어요. 그래요? 사장님. 그것도 여기 밑에도 공사가 안 끝나 버렸고 중기에 우리가 5월달에는 아예 뭐 들어올 수도 없고 뭘도 못했어 내가 봤을 때는. 그쵸, 여기 그러면 방을 5월에는 잡을 수 없었던 거. 아니 아예 공사 중이었지. 사건 당시엔 영업도 하지 않았다는 A 모텔. 피해 여성은 근처 B 모텔로 진술을 바꿉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기지국, 뭐 착발신 다 1년간 조사를 했어요. 증거로 안 냈다는 건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오롯이 남은 건 피해자 진술인데 법 쪽의 전문가가 아닌 제가 진술을 봐도 이렇게 수없이 바뀌고 피해자는 대답을 안 하는데 다 고모가 바꾸잖아요. 고모가 전화를 와서 고모가 전화가 왔는다 이런 거잖아요. 모텔 이름이 바뀌었다고 경찰에 알린 사람 역시 피해자의 고모였습니다. 이제 고모가 신뢰 관계인으로 동석을 하잖아요. 네. 신뢰 관계인은 그것도 신뢰 관계인이자 또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의 보호자니까 여러 가지 우리한테 이렇게 명확하게 의사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을 진술 조력인처럼 조력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술인이라고 본 거죠. 하지만 진술 조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은 고모가 신뢰 관계인으로 참석하는 걸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의문점을 모아 법원에 전문가의 진술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를 구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처음으로 성폭행 사건으로 의심해 상부에 보고한 것도 피해 여성 고모의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 진술을 듣지 못했다는 경찰. 대신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콧등에 지금 상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모한테 왜 콧등에 상처가 있냐. 네. 그러니까 그때 어디 모서리 찔려서 상처가 났다던가. 사료 배달 일을 하는 고모 부부를 따라다닌다는 피해 여성. 늘 셋이 함께라고 합니다. 20kg짜리 사료 포대를 거뜬히 나르는 모습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어린 조카가 끊임없이 사료를 나르는데도 차 위에 앉아서 쉬고 있는 고모부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과 삐쩍 마른 몸. 고모 부부 밑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사실 확인서를 받으러 다니며 혜정 씨가 주변 농가에서 들은 이야기들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료
힘들, 보기 힘들잖여. 이상하다. 서른 아가씨가 그런 일을 하네. 야, 그것밖에 없지. 아주 사려를 기가 막히게 잘 내는데. 잘 내린데. 말도 않고 아주 소새끼같이 엄청 말도 않고 다 내려먹기나 그러더라고. 지 고먹고 죽고도 더 잘 내리더라. 학교도 다니지 않고 소처럼 일만 했다는 조카. 누가 누구를 돌보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체 고모집에 살고 있다는 피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이들을 추적하기로 결심한 혜정 씨. 고모와 피해 여성이 살던 고향 마을까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기엔 평화로워 보이는 작은 시골 마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까지 시설에 들어가자 고모가 사는 곳으로 이사했다는 피해 여성. 여기엔 또 다른 속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맞는 말, 그 사람들이 맞으면 귀엽죠. 아주 나쁜 것들이야. 그럼 다 받아먹어서 손님 이상. 그쵸. 그래, 다 받아먹어서 이 죽은 사람한테 천만 원 받아먹고 다 받아먹었어, 내가 볼게. 날씨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언니가 하나 또 뭐 있어. 그 언니가 그렇게 해갖고는 제 동생한테 하면은 걔가 고소를 하고 인터넷에 올린다 뭐 그렇게 해갖고 막 그런 얘기가 많았어. 소문 퍼뜨린다고. 지금 고모들도 있어, 고모들도. 피해 여성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마을에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합의금까지 오갔던 상황.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계세요. 경찰에 신고한 뒤 합의금을 요구한 사람은 고모였습니다. 근데 돈 타려고 굳이 이렇게 꾸미니까 그게 사건화가 되더라고요. 그게 우체국. 우체국으로? 두 번에 나눠서 보내셨다고요? 네, 250살. 두 번 다 X한테 보내셨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는 250원 달라서요. 고모 줘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관리가. 나한테 인터폰으로 전화하면서 그러시더라고. 야, 너는 동생 팔았느냐? 보호자 노릇을 제대로 하기보다는 이제 조카를 이용을 해서 조카의 이제 여러 가지 뭐 피해를 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였다. 성폭행 피해를 당했노라고 주장을 하도록 하면서 아마도 여러 건 합의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판단한 1심 재판부. 고등법원이 의뢰한 2차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전문가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의사소통 능력에 한계는 있지만 사실을 말했다고 평가합니다. 피해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줄 유력한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정말 피해 여성의 진술엔 문제가 없는 걸까? 취재팀이 직접 진술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진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최대한 많은 진술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한 이분이 1, 2차 진술 동안 했던 거의 모든 정보는 조사자의 유도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을 반복하는 수준? 네, 아니요, 고개 끄덕임 이 정도 수준이에요. 고모 집에서 이 아저씨가 우리 X한테 어떻게 힘들게 한 거예요? 경찰 수사에서 진행된 피해자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답을 하지 않거나 단답형의 대답이 주를 이룹니다. 진술 분석 당시 녹화된 영상도 함께 검토하는 전문가. 영상 속에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조사받는 내내 고개를 숙인 피해 여성. 조사자와 눈도 맞추지 못합니다. 이때 조사가 잠시 중단됩니다. 혼자 남게 되자 행동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녹화 중인 카메라에도 자연스럽게 눈을 맞춥니다. 심지어 2차 조사를 받을 때는
조사 상황에 보였던 그 극도의 긴장감이 만약에 사건에 대한 진술로 인해서 촉발된 심리내적 고통이라면 휴식 시간에 적어도 이게 유지가 돼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분의 경우에는 마치 비포 애프터처럼 조사 상황에서 동석자와 조사자가 빠져나가는 순간 스르르 생기 있는 얼굴로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 사람이 이전에 이렇게 마치 위축된 것처럼 보였던 눈도 못 마주치고 긴장했던 이것이 심리적인 고통감 때문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해요. 성폭행 피해 때문이라기보다는 조사 자체가 부담스러워 보인다는 겁니다. 조사 내내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 아저씨도 혹시 옷을 벗었어? 아저씨도 옷을 벗었어요? 지금 옷을 벗겠다 그랬잖아요, 밑에를. 아저씨는 그 옷을 어떻게 했어, 아저씨 옷은? 아저씨도 옷을 벗었어, 혹시? 응? 벗었어? 다그치듯 질문이 이어지는가 싶더니 지금 고모랑 여기 상담소 선생님들이랑 마음껏 우리 지금 할 때까지 지금 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가 말한 적 없는 정보를 조사자가 먼저 언급합니다. 혹시 오줌 내는 거 나 봐봐요. 오줌 내는 거 응. 혹시 오줌 내는 곳에 우리 아저씨가 뭐 이렇게 아프게 한다거나 그런 일 있었어? 응? 유도신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응? 아. 침묵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속 유도질문을 해요. 구체적이고 유도적인 질문들을 해서 정보를 얻어냈고 그것을 피해자한테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적장애 2급도 적절히 질문만 잘하면 자신이 경험한 것을 구두진술할 수 있어요. 사례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지만 근데 이 경우에는 진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지적장애로 귀인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면죄부를 준 거죠. 거짓 진술의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1심에 영향을 준 진술 분석 결과입니다.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다면서도 사실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도 그러면은 그 당시의 분석은 신뢰할 만한 것이었다라는 종합적인 판단에는 변화는 없으신 거고요. 진술 내용이 두리뭉실한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직접 질문으로부터 나온 답변이 많다라는 건 예. 전 인정을 하고요. 신빙성 분석을 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시 결론을 내린다면 그런 제가 잘못 오류를 한 것 같습니다. 분석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게 옳았던 것 같습니다. 2심 재판의 최후 변론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 무죄 포기했죠. 뭔가 이제 그런 게 없으면은 우린 큰일 났다. 피해자가 그 당시 집을 나갔다는 거를 제가 뭐 삼촌이라고 부르는 분이 정보를 주셨어요. 그 집을 한 5월인가 6월에 소식을 들었는데 9월 10일까지 찾질 못하겠는 거예요. 나한테 마지막 기회인데. 결정적인 제보가 나타났습니다. 남자친구가 버스기사로 일하는 터미널에 피해 여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아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 옆에 앉았대? 나 무서운 사람 아니야, 겁먹지 마. 이거 붙였어요, 사서. 이거요? 그래도 이거 하나 붙여볼래? 이런 거 안 좋아해요? 피해 여성이 좋아한다는 버스를 함께 타고 일부러 매니큐어까지 준비한 혜정 씨. 지적 장애가 있는 상대방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한 뒤 질문을 이어갑니다. 근데 피해한테 집에 와서 정말 그런 짓을 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도 돼요. 나 진짜 부모한테 얘기 안 할게. 나 진짜 약속할게.
만약에 언니 좀 살려줘요. 거짓말하면은 나 아빠 편집 못 봐요. 우리 아빠를 처음부터 지목한 게 아버지의 무죄를 밝힐 마지막 사실 확인서. 모두 고모가 시킨 일이라고 합니다. 진짜 거의 본물이죠. 이거 없었으면 저는 끝장이다. 진짜 아예 꼭 안고 왔죠. 그 종이 한 장을. 긴 절망의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확인서를 본 법원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판사는 그 종이를 보면 바로 신청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또한 5분 자기네들끼리 회의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린 말, 다음 주까지 안 나오면 그냥 종결한다고. 저 같으면은 이런 중요한 증인이면 나라에서라도 데리고 와요, 잡아오고. 이래야 되는데 다음 주에 안 오면 종결한다고 그러고.